안녕하세요. 구찬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일본 이즈반도에 위치한 알카나 이즈라는 온천 리조트입니다. 유가시마 온천에 위치한 알카나 이즈는 경치 좋은 객실과 훌륭한 프렌치 요리로 이미 온천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뭐 꽤 입소문이 나 있는 오베르주 료칸입니다. 이즈가 어디냐면요. 도쿄에서 남쪽으로 요코하마 지나서 내려가다 보면 볼록 튀어나온 반도가 보이는데 이곳이 바로 이즈반도입니다. 알카나 이즈는 이즈반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찾아가는 방법은 신칸센을 이용할 경우 미시마역에서 환승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도쿄나 시즈오카 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좀 빠르겠죠? 그 다음 미시마역에서는요. 이즈 하코네 라인으로 환승한 후 슈젠지역에서 하차하면 됩니다. 슈젠지역에서는 차로 20분 정도 거리니까요. 택시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저는 렌트카를 이용해서 다녀왔는데 아무래도 대중교통이 좀 불편하긴 해요. 하지만 그만큼 한적하고 조용한 휴가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알카나 이즈는 총 16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고 4단계의 객실 그레이드로 나뉘어 있어요. 넓은 객실과 경치 좋은 테라스를 갖춘 더 스위트, 그리고 일반 테라스 룸보다 조금 더 좋은 뷰와 넓은 객실을 갖춘 리버윙 스위트, 그리고 리버 테라스 스위트와 테라스가 없는 리버뷰 스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시골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말 조용하게 잘 쉬다 왔어요. 정문을 지나면 이렇게 레스토랑이 있고 그 뒤쪽으로 객실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는 리버윙 스위트에 숙박했는데 2층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숙박했던 16호 룸입니다. 침대는 널찍한 트윈베드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룸 한쪽에는 소파 테이블이 놓여있는 휴게 공간이 있었습니다. 경치 좋은 테라스에는 선베드가 놓여 있었고요. 그 옆으로는 노천 온천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욕실을 통해서 테라스로 나가면 이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산과 계곡과 온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풍경이에요. 시원한 계곡물 소리를 들으면서 노천 온천에 몸을 담그니 정말 세상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자,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테이블 배치는 좀 독특하게 모든 손님들이 정원을 바라보도록 일렬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메뉴와 원산지 표시를 그림으로 재미있게 표현한 타파스 설명서입니다. 플레이팅도 독특했고 맛도 참 좋았습니다. 이 메뉴는 온센 다마고에 캐비어와 여러 재료를 얹은 요리인데 계란 요리를 정말 너무 맛있게 했더라고요. 싹싹싹 비벼가지고 맛나게 냠냠냠 했습니다. 와인은 페어링을 했는데 첫 잔은 샴페인 마셨고요. 두 번째 잔은 화이트였는데 남편하고 저하고 다른 와인을 주더라고요. 전 메르소를 받았고요. 남편은 홋카이도에서 생산된다는 화이트 와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요리는 스캠피 요리인데요. 호박이랑 리조토, 라이스칩 등과 함께 나왔습니다. 요리가 훌륭하다고 듣긴 했는데 정말 너무 기대 이상이었어요. 하나같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요건 셰프님이 직접 캐온 버섯으로 만들었다는 콩소매. 다음 요리는 우나기와 송이버섯, 푸아그라 등을 요리한 디쉬였는데요. 식재료도 다 너무 훌륭하고 맛도 정말 좋았어요. 알카나 이즈 요리 정말 강추입니다. 이건 저희가 추가 오더해서 먹은 캐비어를 올린 스캠피 타르타르였는데요. 이것도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화이트 한 잔 더 하고 싶다고 해서 일본 샤도네 한 잔 받았고요. 남편은 레드 마시고 싶다고 해서 호주 쉬라를 한 잔 받았는데 일본에 코바야시라는 성이 있어요. 한자로 쓰면 소울임, 작은 숲이란 뜻인데 코바야시라는 일본 사람이 하는 와이너리래요. 그래서 와인 이름이 스몰 포레스트라고 하네요. 다음 요리는 생선 요리였는데 긴메다이를 바삭하게 조리하고 와사비 이파리와 카부, 그러니까 순무 같은 걸 함께 곁들인 요리였습니다. 그 다음 제가 페어링 마지막 잔으로 받은 와인은 독일 레드와인이었고요. 남편이 받은 건 아르헨티나 말벡이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와인을 준비해줘서 덕분에 재미있게 잘 마셨어요. 메인은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생선 요리를 선택했고요. 얘도 도미 종류였어요. 남편은 이즈규 스테이크, 동네마다 동네 이름 붙은 소고기를 내세우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와규는 좀 느끼합니다. 프리 디저트로는 아이스케이크와 산뜻한 일본 소주를 한 잔 줬고요. 본 디저트는 크렘블레, 소르베, 몽블랑 같은 밤크림이 함께 나왔습니다. 저는 조금 달아가지고요. 에스프레소 한 잔 시켜서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뿌띠푸, 대장정의 식사가 끝났습니다.
식사 너무 훌륭했고요. 레스토랑 때문이라도 다시 방문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저희가 식사 시간도 좀 늦게 잡은 데다가 술 마시면서 천천히 먹었더니 꼴찌가 되어버렸습니다. 확실히 프랑스보다는 일찍들 시작하고 빨리들 끝내네요. 밥 먹고 들어와서 또 별 보면서 밤원천을 즐겼는데요. 카메라에 아무것도 안 찍혔네요. 암튼 기분이 엄청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와 정말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고 온천도 좋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계곡물이 정말 시원하게 흐르네요. 음이온 팡팡팡! 모닝 온센 즐기고 아침 먹으러 다시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림으로 된 귀여운 메뉴 설명, 정말 일본스럽죠? 예쁘게 플레이팅해온 베지터블 타르타르, 그리고 각종 빵, 과일과 치즈, 연어 타르타르, 소고기 당근 수프, 샐러드와 수제 햄, 그리고 봉지에 들은 건 분말 드레싱인데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팔면 사오고 싶었다니까요. 계란 요리는 각자 주문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주문한 온센나마고고요. 이건 남편이 주문한 오믈렛입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동네 산책을 했어요. 알카나이즈의 또 하나 좋은 점은 체크아웃 시간이 무려 오후 1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오전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이날 날씨가 좋아서 산들산들 바람 맞으면서 남편이랑 산책하니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산책 후 룸으로 돌아와서 할 일 뭐 있겠습니까? 온천으로 다시 퐁당! 체크아웃 시간이 여유 있어서 나갈 때까지 아주 그냥 뽕 빼고 왔습니다. 체크아웃하고 나와서 동네 초입에 있던 아마고차야라는 음식점에 들렀습니다. 아마고라는 산천어 종류의 생선 요리를 파는 곳인데요. 아담한 식당이었었는데 벽에 걸린 채 제가 바로 아마고예요. 운하주처럼 양념해서 구운 아마고를 밥 위에 얹은 덮밥을 시켰는데 운하기 못지않게 맛이 좋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아마고 한 마리가 통으로 들어간 국수를 시켰는데 저도 좀 얻어먹어보니 하나도 비리지 않고 엄청 맛있더라고요. 슈젠지 앞에도 있다고 하니 근처에 가면 한번 들러보세요. 자, 이제 아쉽지만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온천도 요리도 너무 만족스러웠던 알카나이즈.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다시 가고 싶은 강추 숙소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또 다른 게으름피기 좋은 곳 물색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